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저는 험이 거의가 험이고 자랑할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목사님이 내 소개에 대한 걸 뭐 넷이라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뭐 알려드릴 뭐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안수 집사를 받고 한 12년 됐거든요. 85년도. 그러다가 지금 이제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의 빛교회에 저를 보내주셔가지고 피할 수가 없게 됐어요. 사실 제가 장로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이제 받고 나니까 이제 겁이 살라는 거예요. 예, 정말 내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해 낼 수 있을지. 그러나 살 날이 얼마 안 짜, 남은 것 같지 않고 오늘 목사님 말씀을 따라 주님을 위해서 에바 부르든가 티도 같이 헌신할 수 있을 제 마음에 성령님이 임해야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오늘 안수에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니 내 잔이 넘치는 여생이 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멘.